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의 도내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20대로 밝혀졌는데요.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첫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주에서 거주하는 20대 A씨로 국내 20번째 확진자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발열과 수포 등 피부 병변이 나타나기 시작해 8일이 지난 19일 보건소에 자진 신고하면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최근 3주간 여행 이력이 없어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청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밀접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격리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증상 발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어 국내에서의 위험 노출력 등 감염 경로와 접촉자에 대해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 추가 의심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A씨와 함께 의심 신고가 접수된 2명은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 전파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심 증상 발생 3주 전까지 추가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충북대병원에 격리 입원 치료 병상 5개실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 단계를 우리가 주의로 올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자 발생이 늘어나면서 그 시도별로 기본적으로는 5개 이상의 병상을 지정하도록 했고, 좀더 많이 발생되는 그 시도에서는 10개 이상을 지정하도록 했는데. 전문가는 엠폭스의 치명률은 0.13%, 중증도는 1%로 낮아 대부분 2주에서 한달 이내 자연 치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엠폭스 바이러스는 코로나와 다르게 접촉에 의한 감염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피부에 나와 있는 물집, 거기에 묻어 있는 체액하고 또는 이제 호흡기 분비물 이런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접촉된 경우에만 전파가 가능하거든요. 치명률도 달라요. 치명률도 엠폭스는 뭐 지금까지 치명률이 한1% 미만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환자 수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국내 발병원인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충북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추가 전파가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